안녕하세요. 연세센터 윈터스쿨의 지구에서 동아대학교 의학과 정치 지역 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송정윤입니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 통분은 물리원과 생명과학원을 선택하였습니다. 6평에는 31131, 9평에는 22111, 수능에서는 11221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취약한 과목은 국어였습니다. 독서 같은 경우 핵심 주제에 대한 내용을 암기하고 문학 같은 경우 핵심 주제나 소설의 줄거리 등을 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가원 모의고사나 사설 모의고사에서 반응 작품이 나왔을 때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수능 전날 자기 전에 수능장에서 무엇을 할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1교시 시작 전에는 무엇을 할지, 점심시간에는 무엇을 할지, 당구시간 전에는 어떤 과목을 볼지 등을 정했습니다. 공부를 한 만큼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것은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할 때는 쉬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담임 선생님이 항상 계셔서 긴 수험 생활 동안 많이 힘이 되셨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공부 방법 등을 알려주셨고 수능이 끝난 후에도 입시 전략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은 기간이 긴 만큼 효율적인 공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등원에 규칙적으로 생활하니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하면 할수록 습관이 되어 공부 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윈터스쿨과 서머스쿨을 통해 더 많은 공부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러셀 플래너와 러셀 1 수학 선주제, 러셀 총 노트와 같은 학습 컨텐츠를 제공해 주셔서 학습 루틴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학원 내에서 급식을 제공해 주셔서 식사를 위해 외부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점도 좋았습니다. 러셀 단과는 가져간 강의실과 같은 건물에 있어 단과 수업을 듣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러셀 센터면은 전과 후 모두 좋은 선생님이 계시지만 가장 인상 깊은 선생님은 국어 유민 선생님이었습니다. 연계 교재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한타맨 개념을 바탕으로 연계 교재와 평가원 기출 위주로 수업하시니 실제 수능에서도 막힘없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힘들 때도 많고 기쁠 때도 많지만 결국 마지막에 웃는 건 끝까지 달려간 사항입니다. 수능날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화이팅!